안녕하십니까. 바른세상병원 소적부센터 윤영식 원장입니다. 네, 일단 소개받은 대로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이쪽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받고 초빙이 돼서 이쪽에서 지금 현재 5월 6일부로 여기 부임을 해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일단 건강광자 발에 대해서 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되게 많습니다. 발 부위를 이제 해부학적 위치별로 나눠야 되긴 하는데, 뭐 발 앞부분이라든지 발등, 이런 발 뒤꿈치, 이런 식으로 해부학적 위치를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만, 이거를 다 하게 된다면은 거의 강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주로 있는 이발 앞부분과 발 뒤꿈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 앞부분이 아프다. 자, 발 앞부분이 염지발가락 있는 부위를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변형이 됐나? 모양이 변해요. 혹은 감각이 이상한가? 화끈거려요. 혹은 감각이 둔해요. 혹은 이제 뭐 관절 이상, 누르면 아파요, 움직이면 아파요. 이 정도를 어느 정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일단 변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일반적으로 무지 예반증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엄지발가락에 변형이 되는 경우를 이제 무지 예반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무지외반증이란 게 단순하게 이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휘는, 아니, 바깥쪽으로 휘는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이런 3차원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일중족골이라고 발등에 있는 첫 번째 뼈가 이 안쪽으로 휘고, 이 제1근위지가 바깥으로 휘면서 이 일중족골이 회전변형을 발생하게 됩니다. 회전변형을 발생을 하고, 이 관절 부위에서는 탈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통틀어서 무지외반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무지외반증의 단계는 각도에 따라서 저희가 엑스레이를 이제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시게 되면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측정하는 각도가 있습니다. 이런 각도가 있는데, 이런 각도의 정도에 따라서 저희는 뭐 경증, 중등도, 중증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중증에서 더 이렇게 더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두 번째 발가락과 첫 번째 발가락이 겹치는 이런 변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지외반증의 원인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주요 원인으로는 후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어릴 때뭐 그럴 때 이쁜 신발, 발볼이 좁은 신발이라든지 하이힐 같은 거를 신게 된다면은 이런 후천적 요인으로 이런 무지외반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발을 신지 않는 민족에서도 무지외반증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후천적인 요인도 있지만 선천적인 요인, 물론 발의 해부학적 이상이라든지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 이렇게 뭐그 근골격계 문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무지외반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무지외반증이 생기지만, 일단은 환자분들한테는 불편한 신발을 가장 그 메인으로 생각을 해서 이걸 신지 말라고 저희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자, 증상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발가락이 변형이 왔을 때 이쪽이 뼈가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쪽 부위에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 엄지발가락이 자꾸 두 번째 발가락을 밀고 있다 보니까 그쪽 부위로 굳은살이 생길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발가락이 첫 번째 발가락 위로 올라타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변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지외반증을 치료 없이 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무지외반증이란 거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계속 발생하게 돼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교차되는 변형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혹은 이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이 이게 올라타면서 이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관절도 탈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 이전에는 이첫 번째 발가락만 수술하면 됐지만, 이렇게 타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마저도 관절이 탈구가 된다면은 그 부위도 수술로써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지외반증으로 치료가 뭐가 있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엄지발가락 스트레칭을 이렇게 늘리든지 이런 보조기 치료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보조기 치료나 이런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교정의 효과는 없습니다.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통증이 되게 경하고 아직 변형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정도 보조기나 스트레칭을 통해서 조금 진행 속도를 좀 늦추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에는 진행을 하게 돼서 심해진다면은 결국에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물론 수술에 대한 결정은 변형의 정도로만 하진 않습니다. 이 엄지발가락 부위의 통증으로 인해서 이제 보행을 하기 힘들다거나 이런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엄지발가락 위로 올라타면서 일반 신발을 신기가 힘들고 사회생활을 하는 게좀 힘들다고 한다면은 그때서야 조금 수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수술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기술 발전이 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만큼 한 5에서 7cm 정도 째야 됩니다. 여기 피부 절개를 해서 여기 튀어나온 뼈에 대해서 이런 의료용 톱을 이용을 해서 절골을 시행을 해서 이 변형된 뼈를 이렇게 절골을 해서 돌려서 교정을 하는 게 있었지만 현재는 간단하게 이런 아까는 이렇게 한 5에서 7cm 정도 피부 절개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 정도 3개 내지 혹은 4개 정도의 구멍만을 뚫어서 그 이런 변형의 정도를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서는 이 정도 5에서 7cm 정도의 그 피부 절개를 했지만 여기는 이 정도만의 한 4개, 3개 내지 4개 정도의 구멍만을 뚫어서 교정을 하게 된다면 지금 그 3개 내지 4개 정도 최소 침습 수술을 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수술을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이제 5에서 7cm 째지 않고 한 3, 4개 정도의 구멍만을 뚫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 환자분이 수술 후에 이렇게 일상 회복이 더 빠르게 되고 더 디딜 때도 훨씬 더 편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감각 이상. 이거는 이제 발바닥 아래 발가락 끝으로 가는 이제 감각 신경들이 어떻게 계속 자극을 받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지간신경종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증상이 어떤 거냐? 이렇게 발가락으로 받는 신경들이 어떻게 자극을 받아서 생기는 건데 발가락으로 뻗치는 통증이라든지 걸을 때마다 뭐 뭔가 모래알을 밟는다든지 혹은 화끈거린다든지 저림 감각이 있다든지 이런 감각의 이상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게 하중부활을 하지 않으면 증상이 완화가 되고 하중부활을 하고 그냥 보행을 하게 된다면 증상이 좀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쪽으로 신체 인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초음파라든지 MRI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MRI에 튀어나온 부위가 있습니다. MRI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식도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노란색이 이그 신경종이 튀어나온 경우입니다. 이렇다 보니 여기가 땅바닥인데 이 땅바닥이 계속 자극을 주니 그렇게 감각 이상을 호소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편한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밑창에 좀 딱딱한 신발을 신긴 해야 됩니다. 뭐 신발에 밑창이 딱딱한데 깔창은 좀 푹신푹신한 이런 걸 신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방층이 이 노란색이 지방층인데 이 지방층이 이렇게 있지만 앞구비가 잘 구부러지는 신발을 신게 된다면은 이 지방층이 굉장히 얇아지게 돼서 더이 신경을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밑창이 좀 딱딱한 편한 신발을 신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본 거와 비슷하게 이렇게 일자로 있다가 이렇게 볼록 올라온 깔창을 적용함으로써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공간이 좀 늘어나게 돼서 환자분이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깔창 치료인데요. 깔창은 환자분 발 모양에 본떠서 깔창을 제작을 한 뒤에 여기에 이제 중족골 패드라는 걸 적용을 함으로써 환자분이 그 지간신경종이 자극받는 것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스테로이드 주사도 있지만 일단은 그런 침습적인 치료보다는 비침습적 치료를 먼저 좀 진행을 해본 뒤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깔창이 있습니다. 자, 관절 이상. 자, 이 엑스레이를 보이는 거는 정상입니다. 이 정상인 엑스레이를 가져왔는데요. 자, 무지강직증, 퇴행성 관절염 있는 경우는
좀 심한 걸 가져왔지만 이거와 같이 정상적이와 확연히 비교할 수 있는 관절이 무너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관절이 잘 안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통증을 느끼실 거고요. 다음은 통풍성 관절염. 통풍으로 인해서 생긴 결절로 인해서 각 관절들이 다 이렇게 녹아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여기를 수술적인 치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여기를 다 긁어내고 유합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 뭐 관절들은 괜찮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거에 비해서 발가락들이 모두 휘어 있습니다. 휘어 있게 된다면은 이게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해서 생긴 변형은 이런 발 내에 있는 근육들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수술 없이는 교정이 좀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수술 외에는 이런 변형된 거를 교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뒤꿈치가 아프다. 자, 발 뒤꿈치 쪽으로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걸로 뭐 두 가지 정도를 가져왔는데요. 뒤꿈치로 이제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도 있고 지방층이 좀 약해졌나 혹은 신경 포착 증후군 혹은 이쪽 부위가 아프다고 한다면 아킬레스건염, 후종골 자맥낭염, 류마티스 질환 때문에 생긴 건가? 일단은 이 족저근막염과 아킬레스건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족저근막염이란 게 뭐냐? 족저근막이 뭔지를 어디 위치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발인데 발에는 되게 끈끈한 딱딱한 약간 섬유띠가 있습니다. 이 섬유띠가 있고 이게 우리가 발이란 거는 다 이렇게 아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섬유띠가 있음으로써 이 아치 형태를 좀 유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족저근막의 역할은 이 아치를 유지해주면서 이 우리가 걸어 다닐 때마다 발생할 수 있는 이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족저근막 통증은 왜 발생하느냐? 저희가 걸을 때마다 저 족저근막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행을 할 때마다 족저근막에는 계속 데미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금 한 75kg 뭐 이 정도 되는데, 자, 서 있으면은 다리라는 거는 계속 내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다리가 아치가 있는 부위가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치가 내려가는 걸 그나마 방지해 주기 위해서 근육의 힘도 있겠지만 족저근막도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족저근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서 있거나 보행을 할 때 계속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반복적인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관리하지 않으면 족저근막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서는 제가 포인트를 가져온 게 반복이란 겁니다. 저희가 당연히 걸어야 되기 때문에 걷다 보면 계속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져서 족저근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뭐가 있느냐? 자, 우리가 주무시다가 첫 발 내디딜 때 혹은 지금처럼 오래 앉아있다가 첫 발 내디딜 때 가장 아픕니다. 그 이유가 지금 그런 계속 쉬는 와중에 그런 족저근막이 쉬다 보니 계속 수축이 돼 있어서 우리가 걸음을 떼려고 하는 순간 그 족저근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픈 부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통증을 느끼게 되고 하지만 좀 걷다 보면은 통증이 사라지는 거는 그 아픈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가 좀 잘 늘어나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통증을 안 느끼지 못하고 하지만 오래 걷게 되면 다시 통증이 발생하는 거는 이제 원래 아팠던 부위에서 다시 그쪽에서마저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자, 진단으로는 일단 명확하게 그쪽 부위가 뒤꿈치 쪽이 아픈 것도 있고요. 방사선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이렇게 뼈가 좀 튀어나온 부위도 있고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도 이쪽 부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와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족저근막염에 대한 치료는 뭐가 있냐? 일단은 뭐 무리하게 운동하든지 이런 불편한 신발 착용하는 이런 원인을 좀 제거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뭐 약도 먹고 스트레칭. 이 스트레칭도 중요하게 됩니다. 이 족저근막과 이 아킬레스건을 좀 스트레칭을 해줌으로써 족저근막염이 어느 정도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함으로써 환자분들의 문헌상으로 한 83%가 좋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기, 깔창 같은 것들을 착용함으로써 이 우리의 발바닥에 아치를 좀 이 깔창이 좀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그 족저근막이 덜 늘어나게 돼서 족저근막염에도 많이 효과가 좋고 이런 체외 충격파를 통해서 만성화된 족저근막염을 급성화로 바뀌어서 이렇게 힐링될 수 있는 사이클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주사요법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환자분들한테 일단은 이렇게 주사보다는 침습적인 치료보다는 비침습으로 먼저 진행을 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은 그때 조금은 침습적인 치료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족저근만 치료로는 이런 보존적 치료로 안 됐을 때 수술적 치료를 할수 있지만 대부분은 비수술적 치료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는 잘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자, 아킬레스 건염이란 건. 자, 아킬레스 건이란 거는 뒤쪽에 있는 건데요. 아킬레스 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걸을 때 우리가 박차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줄입니다. 이 힘줄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을 때도 밸런스를 맞추면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킬레스건이 만약에 없다, 끊어졌다면 저희가 한 발로 쓸수 없어요. 왜냐면 그걸 받쳐주는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과도하게 쓰다 보니까 이 아킬레스건에 뒤에 있는 아킬레스건에 염증 혹은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은 어느 정도 생각해 볼수 있지만 주로 외적 요인이 어느 정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자, 저희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운동 과부하, 뭐 잘못된 운동법, 조금 우리 몸이란 거는 결국에는 다쳤을 때 다시 힐링하려고 하는 메커니즘들이 다 있습니다.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렇게 다시 좋아지려고 하는 방향으로 도달하는 시간을 주지 않고 또 과도하게 운동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아킬레스건이란 거는 퇴행성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전신질환, 당뇨, 비만, 통풍 같은 경우에도 이쪽 아킬레스건염이 발생할 수 있고요. 아킬레스건의 증상이 무엇이냐? 아킬레스건은 이 뒤쪽을 의미를 하는데 이 아킬레스건 쪽에 부분을 만지면 좀 통증이 발생한다든지 질환이 진행하게 된다면 이쪽으로 결국에는 붓고 뜨뜻해지고 가만히 있어도 좀 통증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초음파를 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게 된다면 이쪽 부위가 딱 정상적인 굵기인데 아킬레스건이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과 같이 여기와 같이 이거의 두배 되는 어쨌든 굵어진 아킬레스건이 굵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 MRI 상에서도 이 정도 굵기가 정상적인 굵기인데 MRI를 촬영했더니 좀 굵어지는 경우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치료는 우리 몸이란 건 어쨌든 만성화가 되면 조금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화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아킬레스 건염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이 도수치료, 저희가 도수치료를 통해서 아킬레스건을 스트레칭도 해주고 아킬레스건에 있는 근육도 강화시켜줌으로써 훨씬 다니기 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체외 충격파를 말씀드리는 것도 만성화된 부위를 급성화시켜줌으로써 다시 우리가 힐링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려 하는 목표입니다. 자, 2부는 발 건강 운동법에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이란 거는 우리가 골절을 제외하고 뭐 발목 염좌,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족저근막염, 혹은 아킬레스건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뭐 보조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뭐 보조기는 뭐 깔창이라든지, 뭐 반깁스라든지, 뭐 힐컵 보조기라든지, 뭐 발목을 잡아주는 보조기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일단은 다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 일단 발이라는 것 자체가 부드러워야 됩니다. 딱딱하면은 우리가 잘 부러지죠. 그렇기 때문에 발을 부드럽게 하는 게 중요하고 발과 발목을 강화시킴으로써 우리가 발목의 움직임이라든지 발을 우리가 서 있을 때 밸런스를 잡는다든지 그런 거를 해줄 수가 있고. 이제 밸런스로 기능을 살리자. 우리 신체라는 거는 우리 고유 감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가 한 발로 서 있어도 이게 우리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도 이런 그런 고유 감각 기능이 있는 건데 이 고유 감각 기능도 기능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발을 부드럽게 하자. 아킬레스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요. 아킬레스 건이란 거는 그냥 우리가 보행을 할 때, 이렇게 보행을 할때 우리 체중의 8배가 가해집니다. 8배가 가해지는데 우리가 이 발목을 올리지 못하고 뻣뻣해서 그냥 이 중립 자세로밖에 안 된다 하면은 그만큼 더 아킬레스건에 부하되는 아킬레스건에 가해지는 부하가 더 증가를 하게 돼서
아킬레스 건염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것보다 한 3배 정도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킬레스 발을 발목이나 발을 부드럽게 함으로써 그런 미리 다칠 수 있는 걸 예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족저근막 스트레칭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자다가 일어났을 때는 그쪽으로 많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라서 족저근막염이 있는 환자라고 한다면 일어나기 전에 딛기 전 지금 사진과 같이 발을 앞으로 그 발가락을 뒤로 젖혀서 얘를 꾹꾹 눌러줌으로써 스트레칭해서 조금 디딜 때 통증을 조금 덜 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자, 발과 발목을 여태까지 부드럽게 했으면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발목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 발에는 외제근이라는 것과 있고 내제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외제근이란 거는 우리 허벅지에서 이 허벅지에서 오는 근육들을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걸 이 외제근을 이 세라밴드 이런 고무줄 있죠? 이런 고무줄을 이용을 해서 발목을 위, 아래, 안쪽, 바깥쪽 이렇게 계속 강화시켜 줌으로써 발목의 움직임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한 발로 섰을 때 이런 기능이라든지 밸런스라든지 그런 걸 컨트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내제근 운동. 우리가 허리 강화 운동을 할 때 우리 허리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줘야 돼. 그렇게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지금 내제근이란 것도 발의 내제근이란 것도 실은 이제 이런 개념이 도입이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발에 딱 발 내에만 있는 거를 내제근이라고 합니다. 발 내에만 있는 거를 내제근이라고 하는데 발의 내제근은 우리 허리의 코어 근육처럼 발의 내제근도 발의 코어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 아치가 무너질 수가 있고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제근을 좀 강화하는 운동이 좀 필요한데 뭐 숏풋 엑서사이즈 짧은 발 운동이라고 해서 이를 엄지발가락이나 발가락대를 굽히지 않고 마치 아치를 이렇게 올려주는 형식으로 해주는 방법과 이런 발가락 펴기 운동, 발가락 펴기 운동을 이렇게 있다가 쫙쫙 펴줌으로써 발가락 사이사이에 있는 잔근육들을 좀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으십니다. 어쨌든 요즘에 족부에서 나오는 새로운 개념이 내제근이 약간 발의 허리의 코어 근육이 있듯이 발의 코어 근육이 내제근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적용시키는 게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밸런스 훈련을 고유감각 신경을 발달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발목 염좌, 발목인데 뭐 불안정성, 발목인데 파열 이런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발의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 인대가 터졌다는 것은 결국엔 발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이런 구조적인 발목 불안정성보다는 기능적 발목 불안정성이라고 좀 명칭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엑스레이를 찍어도 아무리 MRI를 찍어도 뭐가 문제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기능적 발목 불안정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절 낭에 있는 어떤 신경들이 있습니다. 그 신경들이 고유감각 신경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를 다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발로 섰을 때 이렇게 흔들리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런 기능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일반 평지에서 혹은 이런 불안정한 땅에서 이렇게 서 있음으로써 고유감각 신경을 발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발목을 미리 다치기 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